늙엄마도 우리 같은 제자가 분명하다. 아직까지 자기가 제자인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너가 어디 가서 신 받는다면 쫓아가서라도 엎을 거라고. 끝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왜? 너처럼 엄마도 다 느끼거든. 엄마는 뭐 해? 엄마 안 아프셔? 엄마하고 같이 안 있어? 네 엄마는 매일 아파도 그냥 악착같이 돈 벌러 다닌다고 바쁘다. 예감육감 직감 빠르고 꿈에 선몽 빠르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사이가 좋다고는 말 못한다. 윤씨 가정 20명당을 둘러보니 모친녀래. 늙엄마가 우리 같은 제자다. 느낌 오지, 너도? 엄마가 우리 같은 만신 주력을 다 쥐고 앉아가지고 이씨 가정에는 불림 대신이 있었고, 윤씨 가정 안에서는 업으로 신주단지로 많이 위하던 가정이었다. 윤씨 가정 20명당을 둘러보니 이 신의 부리를 다 꺾어놓고 덮어놓고 해놓고 나니 너한테 신의 기운이 다 내려간 형국이다. 그래서 벌써 16, 17살 때부터 신바람이 불었고, 꿈에 선몽받고, 자몽받고, 이제는 몸으로 다 느끼고, 화경으로 다 보고, 느껴질 정도로 신의 혈기가 다 열려버렸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윤씨 가정에는 불사할머니, 오대봉천 불사할머니 용궁불사로 들어서시고, 윤씨 가정에 동자에게, 선녀에게 앞을 서고, 이씨명당에 불림 대신이라, 열두 대신, 성수 대신 손길을 잡아. 너한테 한번 해보자고.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너를 두고 뭐하라 얘기하겠느냐? 이제 20살이 갓 넘었는데. 그리고 속으로 점치면 맞고, 점치면 맞고, 두려울 지경까지 와버렸다. 내년에 운세가 신의 천문이 열리는 해운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물으러 다니고 맞나요 안 맞나요 하지만 내년에는 신의 꼭지가 열리는 해운이다. 그래서 제자가 맞나요 안 맞나요 물어보는데 맞다. 허나 엄마가 한다면 너가 다칠 것이고 너네 엄마는 이거랑 타협 안 본다. 너가 이러고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아버지 형제자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 계셔? 앞을 섰고 엄마 형제는? 왜냐하면 너가 신이 되고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윤씨 가정의 기운은 네가 잡기가 조금 힘들고, 외가, 엄마의 외가 친정부리로 신이 많이 들어설 거고, 그러나 너는 너의 본주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했다 뺐다 했다 뺐다 제자가 되어도 하니 못하니 못하니 하니. 그리고 지금 엄마 쪽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혼신, 청춘의 일찍 가신 선왕이 걸린 조상이 있다. 그래서 너한테는 원앙상사로 들어와서 매일같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그래서 어째 잘못 보면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있으니 대신 할머니로 알고 있지만 여선왕이 걸린 여혼신 원앙상사 뜬기 잡기가 앞을 서서 자꾸 헷갈리게 마음을 준다고. 허나 신에서는 어떤 제자, 윤씨 가정에 누가 몸주 주장으로 오시고, 인도 공명으로 오시고, 이씨 가정에 누가 불림 대신으로 불림 성수로 오시는지, 그리고 너의 몸주 동자가 누군지, 선녀가 누군지 정확하게 판단 내서 내년이면 대천문이 열리니, 올해 이렇게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수양 제자로 있으면서 기도 끝에 하문 받고 신굿을 하면서 차례대로 제대로 가리를 잡아야 너가 실패 없는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선왕이 선왕각시 앞을 서서 헤집어 놓는다. 너는 내 제자 해야 돼. 나한테서 신 받아야 돼. 이런 소리를 자주 한다고 무당들이. 그럼 왜요? 왜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선생님의 신과 제가 어떤 연고리가 있나요? 그냥 너는 내 밑에 와서 무조건 신 받아야 돼, 신 제자 해야 돼 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야. 신도 그 기선이 서로가 맞아야 돼. 몸주 주장 대신이 서로가 맞아야 된다고, 기운이. 그리고 도술과 술법, 전법을 펼 수가 있고 신의 꽃을 펼 수가 있다. 그런 제자인가 아닌가 알고 싶어서 왔다면 제자 맞다. 그리고 엄마는 너가 이 제자길을 가는 걸 누구만은 반대를 할 거다. 막상 네가 얘기를 하고 선생들이 말하지 말고 신받아라 할 거고, 알리지 말고 신받아라 할 거고. 그래서 너 엄마도 우리 같은 제자가 분명하다. 아직까지 자기가 제자인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너가 어디 가서 신받는다면 쫓아가서라도 엎을 거라고, 끝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왜? 너처럼 엄마도 다 느끼거든. 무슨 대신이라고 오고, 무슨 불사할매라고 오고, 동자선녀 다 오고 해도 이건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살아지더라 싶어서 너가 이 길 간다고 나서면 엄마가 앞을 가로막고 말릴 거라고. 신만 오는 게 아니라 조상도 오고 귀신도 오잖아.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가 두렵고 무섭고, 그 제자가 맞나 안 맞나로 물으러 왔으면 그거는 맞다고 스님이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이 신의 가리를 잘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너가 쌤하고 신의 기선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하고 맞는 데 가서 신이 거의 80% 이상 너한테 안수 지휘를 놨으니까, 내려왔으니까 그걸 엄마하고 잘 의논을 해봐. 엄마하고 의논할 용기는 있어? 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것도 있고요. 제 엄마도 지금 따로 남자랑, 저희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다른 남자랑 좀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저한테도 신경도 안 쓰시고. 네가 신을 봤는데 엄마가 몰랐으면 좋겠어? 네,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줘야 돼. 아무도 엄마한테 그런. 울지마, 울지마. 엄마가 너한테 해줘. 전부 다 엄마가 저에게 사랑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래, 엄마가 너한테 그런 삶을 줄 수밖에 없었던 제자다 보니까 엄마를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신도 잘 풀려야 너가 만약에 제자가 된다면 네가 잘 풀릴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가? 서로 충돌이 있으면 네가 가는 길이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너가 아버지 집에 청춘에 갖는 백부자하고 아버지 형제자, 아까 원앙상사 조상으로도 들어오지만 뜬기로도 들어온다. 조상인데 선왕에 많이 걸려있다. 자살고온 타살고온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너한테 계속 와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엄마한테 어? 안 보려고 하는 마음, 혼자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엄마가 용서가 안 되겠지만 이 신의 고리를 풀라 하면 어찌 윤씨 가정에서만 들어오겠노? 이씨 가정에서도 들어오는데 너도 알고 있잖아. 느껴지잖아. 불사할머니라고 안 들었어? 불사 대신 그래, 불사할머니 윤씨 가정이지. 응? 알아야지 가정은. 윤씨 가정에 명점지 하시던 불사가 분명하고, 복점지 하시던 불사가 분명하고, 오늘날이 들었을 때 이 얘기 부모의 덕이 없고 형제의 덕이 없어서 명 한번 이어가보자고 오시고, 복 한번 이어가보자고 오시고, 3번은 재석이라 2월령도 재석사랑에 들어서서 7배 칠성인전의 손길을 잡고, 우리 다 윤씨 가정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자살고원에 타살고원에 가고 보니 이 아이도 어떻게 될까봐 불사 할머니 앞을 서서 용궁불사로 들어서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번 너무 답답하다. 우리 가정 우리 명당에 이 아이 명 없어질까봐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그 공덕삼천 너무 울긴 하고 하긴 한다. 알아달라고 이 아이 살리자고 왔다.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원한이 되어 신이 되어 여기까지 들어섰다.
간이 간 줄을 알고 온이 온 줄을 아느냐. 근데 할머니 이거 관문을 열어야지. 할머니 오신다고 무조건 물 떠놓고 빈다고 신은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도 결례가 있고 문이 있는데 이 아이한테 이렇게 침노 계속 하시면서 찬란하게 생활을 못하게끔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 동자 애기들 손녀 애기들 자꾸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찬란하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잠시 내려앉고 차례차례 제차례로 이시가정 윤신명당에 신의 벌정 닦아내고 신명에서 곱고 맑고 바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려야 되겠지. 그러니 잠시 내려앉자. 크게 숨 쉬어. 삿! 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 어디 가면 신 받아야 된다고 신을 자꾸 모시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고 내년에 초관문이 열린다. 신의 성수가 명 없는 거 살리자고 오셨으면 부모부터 먼저 꺾어주시고 정말 신이라면 화합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신데 선생님은 너 혼자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신이 계시다면 화합을 주셔야 되고 굴복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가 이 길로 가더라도 아름답고 이쁘게 갈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하게 들어서야 되고 첫 번째는 조상 가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신의 벌전을 닦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성 발휘 잘 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가리를 잘 잡아서 해야 되고 너가 와서 선생님 제자 되고 싶다고 한들 신에서 허락해야 하는 거지 인간 마음에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너 혼자 결정해서 너 혼자 돈 벌어서 멋대로 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정말 제대로 된 신이 있다면 이런 선생님들이 너가 가는 길을 다 열어서 부모님들하고 합의 수의하고 굴복받고 신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잘 내려서서 맑고 곱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선생님이 아니면 신의 변복으로 계속 많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혼자 결정을 하는 건 선생님 반대고 어디 가서 숨어서 신 받는 것도 반대고 왜 잘못하면 산항에서 자살고 온 타살고 온 청춘에 갖는 이 조상들이 앞을 서서 다 뒤집어 놓을 거니까 잘못하면 또라이가 된다고. 아무리 좋은 신도 제자가 깨우치질 못하면 그 어리니까 맑고 깨끗한 신은 들어섰다. 그러나 그 신과 너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찬찬히 하고 부모님하고도 의논공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제자는 맞으니 지금부터 준비하고 알았으니까 모시겠다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하고 모시고 가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지 차례차례 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영명하게 하나씩 딱딱딱 달라고. 벌써 어린 게 신이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보이고 이미 지기가 타니까 대도 안 한 점 물어보고 하다 보면 치인단 말이야. 신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고. 처음에 너 살리자고 왔다고. 그 신이 제대로 잘 안착이 돼야 그 다음부터 제자가 그 신의 뜻을 알아야 불리고 간다고. 부린다는 말 알지? 내가 부릴 자격이나 내가 조건이 돼야 신도 불려 가는 거야. 그러니 제자는 맞으니 어디 가서 제자도 아니다 자꾸 신 테스트하고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점치고 그러지 마. 마음으로 네가 언제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동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직업군으로라도 열려서 그 금전 녹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인연을 잡거나 좋은 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많으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응.
신도 서로의 기선이 맞아야 선생과 제자의 그 기운이 맞아떨어져야 도술과 수법도 가르칠 수 있고 투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지는데 서로 다른 신들끼리 있다 보면 제자 때문에 선생이 트러블도 생기고 선생에서 제자 때문에 트러블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상충이 끼어서 오래 못 가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사례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너무 어리고 이제 20살 갓 넘었는데 이 아이하고 이제 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모친열에 친정 엄마 주력의 불의가 만신 주력을 해먹었던 성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친정 아버지 쪽에서 들어오는 이 주를 판단낼 것인지 아니면 엄마 쪽으로 들어오는 외부리로 판단을 낼 것인지 서로가 합의가 없다 보니 이 아이가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윤씨 부친열의 쪽에서는 부친열의 신만 가지고 가자고 이씨 부인 쪽에서는 이제 본인의 엄마가 못했으니까 그 원정을 이 손녀한테 한번 풀어보자고 오셔서 몸으로 지금 다 내리선 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동자 선녀 그 다음 대감 장군까지도 화경으로 다 보고 실어서 말을 하고 점을 칠 정도로 지금 다 혈기나 혈맥이 열렸는데 그래서 부모님하고 설득을 해보라고 한 이유는 이 아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숨어서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신에 트러블이 생겨서 신당을 접었다 엎었다 접었다 엎었다 하는 경우가 보이고 신선생과 기선이 잘 안 맞으면 신은 굉장히 큰 신이 왔는데 이 아이가 받아들일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 신의 충돌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병풍처럼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잘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만 이 아이가 신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오신 신은 있지만 혈기나 혈맥 부분에 있어서 조상혈기나 사불의 혈기는 막아내고 신의 혈맥은 이렇게 점주를 하고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 과정들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어리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신은 저한테 오면은 거의 신장 주력으로 더 센 신들이 내려설 건데 이 아이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연법에서는 아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었고 자꾸 누가 직위를 주는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선생님하고 인연줄 잡아서 제자길 가야 됐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저보고 너 내 제자 해라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맞는 분하고 직접 찾아야 너가 불릴 수 있고 좋은 제자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신어머니랑 뭐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인연줄을 잡아야죠.